섬을 사랑하는 남자 오늘 우리 모사가 보물섬 남해군의 한 고즈넉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좌충우돌 모사의 섬마을 적응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청정해역 남해 앞바다를 끼고 있는 갈화마을에서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무사의 아일랜드 마일랜드 우후! 오늘도 날씨 좋고 모든 게 진짜 좋아요. 와, 행복합니다. 와, 정말. 와, 아, 무사.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이고. 빨리 가야 돼. 아, 벌써 늦었어요? 늦었지. 섬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어디론가 향하는 두 사람. 무사의 코된 하루가 예상되네요. 혹시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일단 늦었으니까 빨리 타요. 우와, 이거 무섭지 않아요? 타세요, 타. 우와, 우와. 아, 무서워요? 아니, 무사는 되게 무서워요. 조금 앉으시든지. 우와, 이거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아, 조금만 있으면 알게 돼요. 가만히 계세요. 혹시나 여기 수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자,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거 잡고 있어요. 이거 잡고 있어요. 와, 이거 무슨 일이에요? 뭐 이거? 이거 뭐야? 생선이에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새우. 새우예요, 새우. 우와. 지금 남해 갈화 마을에 오면 제철을 맞이한 싱싱한 새우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남해군의 진정한 보물이라고 하죠. 우와, 진짜 이거 바로 새우야. 예, 새우예요. 아주 맛있는 새우예요. 와, 우후, 진짜 새우입니다. 혹시 이 새우도 특별한 이름 있어요? 이 새우 이름이 흰다리 새우입니다. 흰다리? 예, 흰다리 새우예요. 색깔은 하얗다 그 뜻이에요? 예, 예. 좀 아, 여기. 더 하얗죠? 예, 예. 아, 그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새우는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아, 이건 아주 커요. 이렇게. 백. 이야! 우와, 니스는 뭐라 더 커요? 우와! 오케이, 새우 뽑아. 예, 예. 아버지, 예. 이거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예, 먹을 수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먹어보세요. 아버지, 뭐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못 먹어요, 진짜로. 못 먹어요. 제가 생으로 안 좋아해요. 내가 먹을게요. 진짜? 예, 먹을게요. 아주 맛있어요.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볼까? 예, 이거는. 예, 먹어보세요. 그냥 먹어보세요. 아이고, 소금 불러요! 아이고, 너무 무서워. 어떻게 먹었어요? 아,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입맛 대신 손맛을 선택한 모사. 갈화 마을의 흰다리 새우는 양식장 안에 바닷물 교환이 빈번해 새우의 육질이 더욱 쫄깃한 특징이 있다고 하죠. 근데 아버지, 새우가 언제부터 잡아요? 우리가 8월 5일부터 잡아서 11월 말까지 잡을게요. 아, 8월부터? 예, 예. 아, 그럼 겨울 때는 갈 수 없어요? 예, 겨울에는 하지 않습니다. 열대 선거종이기 때문에 따뜻한 날에 다 마쳐야죠. 네네네. 근데 아버지, 저기는 물놀이 같은 거는 혹시 그건 뭐예요? 새우의 산소를 공급하는 수차입니다. 아, 근데 새우가 왜 그런 거 필요해요? 새우도 생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받아야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예. 자, 맞습니다. 예. 우와! 우후! 아이고, 여기 많이 없네? 네. 새우 많이 잡혀 있어라. 많이 와주세요. 제가 엄청 많이 잡고 싶어게. 새우로 잡으러 바다로 갈 거야. 새우로 잡으러 바다로 갈 거야. 우와! 오예, 잡았어. 안녕, 새우. 우후! 우! 예, 많이 잡았어요.
우와, 아버지, 우리는 새우 엄청 많이 잡았어요. 예, 많이 잡았어요, 오늘 아침에. 우후! 예. 예스! 성공입니다!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살살 몰아가죠. 아, 몰아가죠. 네네네. 그 안에 이렇게 딱 떼세요. 이렇게요? 아, 아, 오케이. 아주 잘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다 됐어요. 아, 우와! 올리세요. 어이, 잘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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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잡고 있어요. 아, 예, 자, 끊으세요. 그, 접으세요. 와! 오케이. 자, 자, 그러면. 네. 저, 싣고 출발. 흰다리 새우를 잡기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갈화 마을에서는 갓 잡은 싱싱한 새우를 직거래로 판매하는데요.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이한 만큼 맛과 영양이 가득 올랐다고 합니다. 무사, 왜 또 이렇게 늦었어? 어이, 벌써 늦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키운 새우니까 네. 이제 판매를 해야 돼. 자, 이리 와서 저 수족관에 새우를 넣고. 여기 들어도 돼요? 네. 무사가 직접 잡은 싱싱한 새우를 곧바로 수족관에 넣어보는데요. 아, 딱 오놈 힘 한번 좋아 보입니다. 무사, 오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새우를 먹으러 가기 위해서 좀 새우를 아, 네. 어. 그럼 얼마나만큼 할 거야? 한 1kg 정도 되면 1kg 정도? 아, 어, 이 정도? 어, 됐어. 네. 이 새우 구워가 먹으러 가자고. 어, 알겠습니다. 어, 진짜? 어, 벌써? 여기 어, 됐어. 아하! 아! 열심히 일한 자 열심히 먹어라.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흰다리 새우는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고소한 새우튀김은 기본, 시원하면서도 담백한 새우라면까지 흰 새우 등처럼 진수성찬의 상다리도 휘어질 것 같습니다. 우우, 우리 아까 전에 네. 이거 like 우리 가져왔던 새우 맞죠? 맞죠, 맞죠. 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아, 지금 생새우기 때문에 네. 새우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을 켜가지고 익혀야 돼요. 자. 오! 지금 움직여 있어요. 얼마나 정도 빌려요? 한 5분 있으면 될 거예요. 제가 배 너무 고프니까 아, 예, 좀 아, 기다리세요. 5분까지 아무리 기다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가 무척 고프죠. 오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라면부터 먼저 내가 드릴게요. 오, 자, 알겠습니다. 예. 어촌 계장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새우라면 새우의 시원함이 더해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섬마을표 라면이지. 아, 맛있죠. 우와, 역시. 예, 맛있습니다. 이거는 딱 그 신선 새우 맛이에요. 네, 예, 예. 라면도 드시고 또 새우도 아? 새우 머리부터 먼저 이렇게. 아, 머리 먼저 먹어. 아, 떼시고 머리 머리는 이렇게 껍질을 벗기가 자셔야 돼요. 이렇게. 아. 예. 맛있죠. 와, 네. 이 맛이야. 예. 어? 이거는 이건... 색깔 바뀌었어요. 예, 예. 익으면은 색깔이 빨갛게 바뀌어요. 와. 노릇노릇하게 익은 새우의 비주얼만 봐도 군침이 도네요. 아, 이거요? 오, 예. 이거 튀김이에요. 우와, 이거 완전 커요. 예, 커요. 이거 100% 내 스타일. 예, 예. 이만큼 커야 돼. 예, 그래. 오케이, 예, 오케이. 바로 먹는다. 예. 아! 맛있죠? 우와!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먹는 거예요. 아, 네네네. 먼저. 오, 예. 이게 쉽게 빠져요. 예, 쉽게 빠져요. 예. 아! 오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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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예. 아버지. 예. 이거는 제일 맛있어요. 예, 제일 맛있죠. 예. 이거는 100% 예. 그 새우 맛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좋아요. 와, 이거 100% 만족합니다. 예. 와, 그럼 여기 세 개 중에는 예. 넘버원. 예, 넘버원.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가을마다 예. 새우만 먹어야겠다. 예, 그러십시오. 예,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야, 피로가 확 풀리죠? 다 풀었어요. 제가 다 풀었어요. 아이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침부터는 아버지 예. 옆에 있으니까 예. 같이 예. 진행했으니까. 예. 더 좋았어요. 아이고, 나도 무사하고 같이 네. 일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일 더욱 다이나믹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섬마을 적응기 제2탄 남해 칼화 마을에서의 남은 하루도 많이 기대해 주 있어.